24번 볼게요. 자, 요 문제가 여러분 가끔, 정말 정말 가끔 나오는 문제긴 한데, 자, 지금 보통 우리가 연소가스 그러면은 어떻게 구했어요? 연료 킬로그램당 부피 혹은 기체 연료 1큐빅미터당 가스 큐빅미터. 그러니까 부피로 보통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은 킬로그램으로 나왔어요. 수변소 가스량이.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보니까 프로판이에요. 자, 일단 프로판에 우리 연소 반응식을 적으면 탄소가 3개니까 CO2 3개, 수소 8개면 절반 H2O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8개니까 4개의 H2O가 만들어지고, 여기 산소 6개, 여기 산소 4개 합쳐서 10개 나오려고 하니까 여기 개수는 5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소 반응식을 만들었어요. 요때 연소 가스, 수변소 가스라는 거는 여기 연소 생성물에서 CO2와 이제 수분, H2O를 다 포함한 요 가스량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과잉 공기 개수, 그러니까 공기비가 지금 또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볼까요? 자, 봅시다. 우리 수변소 가스량, 그러니까는 실제 습가스량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구하면은 요 값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요거 우리 한번 네 가지 전부 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GOD, GD, GOW, GW 킬로그램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구하냐? 자, 일단 이론 값이 있으면은 1에서 빼줘요. 그리고 실제면 공기비 M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자, 전부 다 질량이기 때문에 우리 공기 중에 질량, 산소 질량이 얼마예요? 23%죠. 그래서 0.23 혹은 0.231을 얘는 질량이기 때문에 다 빼줘요. 그러니까 이게 부피일 때는 0.21이 됐지만 질량이기 때문에,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 여기 뭐 적나요? 전부 다 A0로 적습니다. 요 A0도 전부 다 뭘로 나와야 되겠어요? 킬로그램 값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연소 생성물을 더하는데, 자, 우리 건조값에는 뭐만 넣어주나요? 네, 건가스량. 그러니까는 뭘 제외해요? H2O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연소 생성물 중에서 H2O는 제외하고, 건가스량이니까 여기도 건가스량. 그 다음에 습량에는요, 네, 습가스량. 그래서 여기는 H2O를 포함하죠.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킬로그램으로 구할 때는 기본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는 이론 때도 제가 부피일 때는 0.21, 그 다음에 질량일 때는 0.23, 그 다음에 이론 값이면 1에서 빼주고 실제 값이면은, 그죠? 우리 뭐로 해서? M에서 빼준다는 거는 설명 이미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GW 값을 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일단 다 지울게요. 자,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면은 지금 우리 공기비, 과잉 공기에서 N 값은 저기 1.31로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가 필요해요? 네, 습 가스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A0를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지금 프로판의 분자량은 44예요. 그래서 44kg의 이제 프로판을 우리 연소시키면 산소는 얼마 필요해요? 질량으로 네, 5 곱하기 32kg 필요하고, CO2는 얼마 만들어줘요? 3 곱하기 CO2 분자량이 44죠. 44kg의 CO2가 나오고, H2O는 네, 4 곱하기 H2O 분자량 18이죠. 18kg이 나오게 돼요. 그럼 지금 프로판이 얼마? 2kg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때 요기에 비례식으로 구한 게 뭐가 되냐면, 네, 이론 산소량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론 산소량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 44대 2kg 대3 곱하기 44대 CO2로 하면 우리 발생하는 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CO2 값도 구할 수 있고, 또 H2 값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이론 공기량은 이론 산소량을 질량이니까 뭘로 나눠준 게 돼요? 네, 질량비 0.232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뭐가 돼요? A0 값이 돼요. 자, 그럼 먼저 이거부터 구해줘 보자고요. 얼마 나와요? 계산하면. 자, A0 값은
아니, 5제로 값은? 자, 대각선으로 계산을 했더니 44분의 5 곱하기 32 비례식으로 대각선으로 같도록 구했더니 얼마 나오냐면 계산하시면요. 값이 네, 7.27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요 50 값이 7.27이. 그러면은 이론 공기량은 이 7.27이를 네, 0.23이로 나눠주게 됩니다. 자, 요거 계산하시면 네, 31.6205 나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구했어요. A0 값 구했고요. 그 다음부터 뭘 구해야 돼요? CO2랑 H2O 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구해볼게요. 자, CO2 얼마 발생해요? 역시 비례식으로 구해야 돼요. 비례식으로 어떻게 구하냐? 여기 44대 2는 3 곱하기 44대 CO2. 이렇게 해서 비례식으로 역시 같이 구하면 CO2 값이 얼마가 나오냐? 44kg 분의 3 곱하기 44 곱하기 2kg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6kg이 나와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 H2O도 구하면 4 곱하기 18 곱하기 2 나누기 44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값이 3.27이 나오네요. 자, 그럼 다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한 걸로 뭐 하시면 되냐? 이제 GW에다가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N 값은 얼마? 1.31 빼기 0.232. 그리고 A0 값이 네, 31.6205. 그 다음에 습가스량이니까 우리 CO2랑 H2O 다 더하면 돼요. 6 더하기 3.272 다 더해서 계산을 하시면 네, 43.06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이 네, 4번이 됩니다. 25번. 자, 옥탄을 완전 연소할 때 AFR, 무게비 기준으로 AFR을 계산을 해보래요. 자, AFR 그러면은 뭐예요? 자, R 연료, 그죠? 연료분의 퓨어, 연료와 공기비를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옥탄의 AFR을 구하려면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완전 연소 반응식부터 만들어봐요. 연소 반응식. 자, 탄소가 8개니까 8CO2, 수소가 18개니까 절반의 H2O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산소 개수 맞추니까 16 더하기 9하기 25죠? 그래서 여기 2분의 25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완전 연소 반응식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옥탄의 분자량이 얼마냐 봤더니 5톤의 분자량이 114예요. 그래서 114kg일 때 지금 무게비잖아요. 무게비니까 제가 무게로 구하는 겁니다. 산소는 2 곱하기 25 곱하기 32kg이 필요한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보세요. 연료분의 공기는 산소를 질량을 뭘로 0.232로 나눠준 거랑 같죠? 그죠? 자, 여기에다 넣으면 산소는 얼마? 2분의 25 곱하기 32가 들어가는데 요거를 0.232로 나눠주면 공기 질량이 나오고요. 연료 질량은 114kg 되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네, 15.12 나오네요. 그래서 무게비로 했을 때 무게이기 때문에 연료도 무게로 공기도 무게로 구했더니 정답 1번이 나옵니다.